지난 3주간 이렇게 열한기도 운동과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모임이 뉴저지 내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미국 내 많은 지역들이 있는데 저는 뉴저지가 참 희망이 크다고 생각해요. 뉴저지 내에 기도운동이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보니까 또 다른 아주 좋은 단체들이 있어서 서로서로를 돌아보고 또 약한 자들을 이제 힘을 도와주고 성경대로 살려고 굉장히 애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종교개혁을 그냥 작년도에 어떤 행사로 하지 않고 오늘 이렇게 영적 대각성과 개혁 끊임없이 그 정신을 이어서 정말 뭔가 결실을 맺어보자고 삶을 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감동이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3주간이 저에게는 정말 너무나 큰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고 감동이 큰 시간이었다는 거. 네, 호산나 전도대를 잠깐 광고를 드리면 호산나 전도대 자체가 이번에는 좀 영적 대각성과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좀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먼저는 은혜 받자. 뭐 주님 만나는 게 사실 은혜 받기 위해서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보면 이정희 목사님이라는 분은 성결교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깨끗하신 분이고 메시지 자체가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해도 마치 신선한 물을 마시는 것처럼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굉장히 영혼 유기에 밝아지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참석하셔서 3일 동안 그 은혜의 잔치에서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시간 그리고 또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이 더 커지고 더 열정으로 달려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또 계획했던 것은 만남과 소통의 장이에요. 서로가 만나야 뭐가 되어지는데 뉴저지 내에서는 사실 선교단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교회들을 돕는. 근데 그 선교단체들을 제대로 소개가 잘 안 되고 모르는 목사님들도 되게 많아요. 교회들도. 그러니까 중부 기도 운동도 바로 그런 모임 중에 하나잖아요. 저는 이런 운동들은 자꾸 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정작 알려야 되실 분들은 자신들을 감추고 별로 이제 알지 않아야 되는 일들이 사실 교회에 많이 알려져가지고 교회가 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여지는데 사실 이런 모임들이 알려지는 계기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알리는 모임을 만들기 위해서 호산나 전도대회가 이렇게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뉴저지 내에 많은 단체들이 있거든요. 실버 선교회도 있고 그리고 어린이 전도협회도 있고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요즘 근자에 한 러브 뉴저지라고 하는 벌써 1년 됐는데요. 정말 너무 좋은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러브 뉴저지 모임에 갔다가 또 기브 찬스라고 하는 단체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어원아라고 하는 단체도 있고 그러니까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좋은 단체들이 있는데 서로 만남이 되지 못해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다 조금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놓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뉴저지 교협에서는 그저 시장을 하나 만들어서 서로 그저 이렇게 판을 만드시고 서로 유무상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에 그래서 요번에 금요일하고 토요일이나 금요일하고 3시부터 토요일이나 7시까지 모든 선교단체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본인들을 좀 소개하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에 따라서 많은 성도님들이 오시고 또 교회들이 오셔가지고 동참하셔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 또 신학교들도 있는데 신학교들이 어떤 신학교 있는지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들도 또 소개하는 그런 시간들 그래서 그런 만남의 시간, 소통의 시간이 되기를 두 번째 원하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미래의 희망이 장이 되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아마 처음인가요? 그 전에도 했을 일이라 생각하는데 이제 이번에는 마지막 호산나의 마지막 날에 우리 미주 원주민 선교를 나눈 단기 선교사님들,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첫째 날 우리가 헌금을 모아가지고 다 그날 수여하면서 한 100여 명 올 거예요, 그날. 그래서 그 젊은 꿈나무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 그래서 1세, 2세, 3세가 한 공동체가 돼서 정말 온전한 종교개혁과 그리고 영적 대각성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보니까 4-14이라고 어렸을 때 이게 심겨져야 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벌써 청년이 돼도 늦는 것을 봐요. 그래서 중고등부 학생들, 근데 그 학생들이 미주 원주민을 가는 이유가 해외에 가기가 좀 어려운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보통 미국에서는 서류 미비라고 하나요? 이제 그런 학생들, 어떤 의미에서는 꿈이 굉장히 좀 약해질 수밖에 없는 학생들은 교회가 안 잡아주면 어디서 잡아주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함께 교회들이 여러분과 함께 서서 꿈을 계속 키우고 꿀 수 있도록, 그리고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고 성령 충만하게, 그리고 이정인 목사님께서도 감사하게 그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의 주역이 되라 이런 메시지를 같이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또 동시 통역이 이루어질까요?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천국 잔치가 6월 22일 오후 7시 30분 금요일날, 토요일날 23일 오후 7시 30분, 그리고 주일날 24일 오후 5시 딱 세 번밖에 마련이 안 됐거든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와주셔서 기도한 그 역사의 그 결과를 우리가 함께 보고 맛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